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본을 이렇게 적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제가 중요한 내용이라 제 마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킨 이벤트입니다. 사실 1만 구독자, 크리스마스, 연말, 신년 이벤트를 통으로 해치우는 계획입니다. 댓글에서 10분을 선정해 치킨 한 마리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큰 걸 드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작은 걸 드리기에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치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또 교촌 F&B가 상장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 교촌 제품을 먹어보고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니 여러분도 드셔야 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땡큐! 자, 일단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감사함의 이유도 있지만 저의 신년 계획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나가던 공원 산책도 자연스레 어울리던 친구들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참 멀어졌습니다. 마스크는 겨울에나 추워서 끼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내년 신년 계획을 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길게 잡아먹을 수는 없겠죠? 바로 저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구독자분이시라면 다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차! 일단 저의 유튜브 개설 이유는 첫째,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도 잃고 멘탈도 잃고 머리도 잃는 경험을 새로운 주린이 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저는 주식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문득 아, 내가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려 노력 중입니다. 절대 리딩을 위해서라거나 단톡방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혹시 그런 방을 발견하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무조건 사칭입니다. 신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1년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한 번씩 공부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종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도 제 채널을 통해서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주주분들이 댓글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 싶다는 거창한 꿈이 있습니다. 키리, 그거 네이버 종토방 아니야? 아, 거기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댓글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네이버 종토방은 너무 광고랑 욕설 정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라고 생각은 하지만 차츰차츰 다가가려 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꿈이 뭐야? 1. 장이 열리는 날은 경제 뉴스를 꼭 공부해서 공유하기. 2. 새로운 기업 150개 이상 공부해서 업로드하기. 3. 한국전력처럼 소외된 종목이지만 보석같은 종목 10개 이상 발견하기. 그리고 그중 5개 이상 성공하기. 4. 연 20% 수익률 달성하기. 5. 실버버튼 만져보기.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죠. 원래 신년 계획은 크게 잡는 맛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장이 열리는 날에 경제 뉴스를 꼭 공부해서 공유하기. 네, 주린이 분들이 쉽게 들을 만한 경제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3프로TV는 주린이 분들에겐 조금 별나라 이야기죠. 다른 각 투자증권 유튜브도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어렵고 그나마 경제를 조금 쉬우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갈 채널은 제 생각엔 슈카월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경제뉴스의 슈카월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뉴스를 읽으려 해도 너무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정치, 스포츠에 눈을 뺏기다 보면 경제뉴스는 당연히 찬밥 신세가 되죠. 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주린이 분들과 함께 정치, 사건, 사고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뉴스만 정말 재미있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항상 사랑해주세요. 2. 새로운 기업 150개 이상 공부해서 업로드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쯤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가입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오픈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하루 댓글 다는 것만 해도 근 1시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댓글은 일단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주식 공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까지는 모두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부족한 저를 찾아주셨는데 댓글 정도는 당연하죠. 다만 아마 갈수록 복붙이 늘어나거나 하트만 하는 경우가 생길 듯 합니다.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 인기 있는 종목인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의 조회수는 높지만
중소형주는 확실히 조회수가 좀 암울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좋아해 주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싫어할까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중소형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형주는 저보다 더 뛰어난 애널리스트, 유튜버, 블로그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수만을 고려하는 영상 제작이 아닌 조회수가 적어도 중소형주를 줄이니 분들을 위해 공부 및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함께하고 자료를 수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은 새로운 기업을 공부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다만 꼭 저로 인해 도움을 받으신 분들만 가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거절합니다. 키릿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었어. 네, 됩니다. 키릿의 공부를 참고해서 좋은 투자했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안 하셔도 전혀 차별점은 없을 것입니다. 딱 적당한 소확행을 드릴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3. 한국전력처럼 소외된 종목이지만 보석 같은 종목 10개 이상 발견하기. 그리고 그중 5개 이상 성공하기. 네, 말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4. 연 20% 수익률 달성하기. 저의 지난 영상 중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투자 목표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연 20%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0년을 투자하면 2억이 되고 20년을 투자하면 16억이 되고 30년을 투자하면 116억이 된다. 그런데 불과 30년 동안 모은 원금은 1억 8천 뿐입니다. 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이 새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 뜬구름이 잡혀지는지 한번 실험을, 월 50만원씩 적금식으로 넣으면서 최대한 안전히 최대한 정석적이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현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대 리딩이 아닙니다. 저는 리딩을 할 정도로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종목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따로 종목을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에잉 기릿, 너 실패할 거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익률 10%만 되어도 30년 후에는 11억이 됩니다. 원금의 6배가 넘죠.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50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오! 실버 버튼 만져보기. 네, 만약 2021년에 10만이 되지 못한다면 가짜라도 사서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신년 목표였습니다. 잘 들어주셨나요? 조금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신년 계획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도 아래에 같이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내년엔 잘생겨지겠다 abcdefg12345 @gmail.com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에 마감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10분을 선정해서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제 마음을 가득가득 담았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은 댓글로 남겨놓으면 내년 목표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진짜 열심히 살겠네요. 다들 저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죠? 다시 한번 구독자 1만 감사드립니다. 제게 행복을 주신 만큼 레버리지로 행복한 연말 되세요.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